하나도 안 돼. 왜 이 호떡집에 지금 불이 안 났는지 알 것 같아요. 구워, 빠졌어. 어, 구워. 아, 오늘은 광명 전통시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전통시장입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4번 입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빵집인데요. 이 빵집이 뭐가 이렇게 유명한지 한번 볼까요? 네, 특이한 크로렐라 콩쑥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뭐가 있나? 빵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감자 하나, 고기 하나 드세요. 네, 안에서는 지금 열심히 햄버거를 제작 중인데요. 수제 햄버거. 네, 고맙습니다. 빵집에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입니다. 옛날식 햄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걸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감자 하나, 고기 하나 샀는데, 이게 감자인지 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입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고기. 고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옛날식으로 양배추 들어있고 상추도 들어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그런 햄버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는 차갑게 먹어요. 맛있네. 자, 여기도 유명한 집인데요. 간식국수 2,500원, 비빔국수 3,500원. 이따 봐서 먹든지 말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판을 보시면 간판들이 대부분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저쪽 다 파랗죠? 파란 거는 여기가 파란 라인인 겁니다. 시장이 하도 커서 빨간 라인, 파란 라인, 주황 라인, 초록 라인 이렇게 색깔별로 나뉩니다. 그래서 간판 색깔도 여기는 파란 라인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는 빨간 거리입니다. 간판이 다 빨간색이죠? 빨간 거리 쪽에 먹을 게 맛집이 많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어묵과 술빵 파는지. 그래도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조 튀김집이 있네요. 떡볶이, 밀떡, 쌀떡 두 가지 있고 제가 아는 한 더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떡볶이집이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쪽 빨간 라인에 있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장은 전국의 시장 가운데 여섯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처음 오시는 분은 시장이 너무 커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오시기 전에 포털을 뒤져보시면은 광명 상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상가 지도를 담아 오시면은 좀 손쉽게 시장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유명한 닭강정집인데 여기서 지금 겁나게 매운맛으로 하나 시켰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맛있는 집이고 유명한 집이긴 한데 양이 겁나 작습니다. 이게 커피, 우리 보통 커피 먹는 그 잔이에요. 근데 거기가 길이만 좀 길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 하면 제일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넓습니다. 2인끼리. 가격은 똑같아요. 3,000원. 일단 겁나게 매운맛으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닭강정이 매운물 얼마나 맵겠습니까? 하나도 안 매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찜찜풀을 먹는 거예요. 여기도 유명한 칼국수집이에요. 잔치국수는 2,000원. 칼국수들은 다 4,000원. 굉장히 저렴한 거죠. 요즘 칼국수들을 보면은 한 그릇에 보통 8,000원, 9,000원. 그 다음에 특별한 곳에 저쪽 뭐 오이도 같은 데 가면은 1인분에 한 12,000원씩 하죠. 누렁이 한우 종가래잖아. 여기는 게를 파나 보다, 누렁이. 아, 여기다 드디어 찾았다. 떡볶이 하나 하고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오징어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내미 떡볶이집. 상호가 그래요? 여기가 빨간 라인에 있는 건데 빨간 거리. 그때쯤에 지금 떡볶이를 먹는 건지 떡꼬치를 먹는 건지 아니 닭꼬치를 먹는 건지 하여튼 여기가 맛있습니다. 옛날 맛이 납니다. 저 오징어 튀김도 나왔어요. 오징어 튀김이 살이 너무 많아. 그 껍질이 너무 크기는 이만한데
한편이 없는데 내용물은 조금 하여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쪽에 시장에 와서 또 호떡을 안 먹고 갈 수가 없죠. 오늘은 일찍 와서 그런지 별로 사람이 없네요. 그 옛날에 호떡집이 불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말들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호떡집이 왜 불이 나냐면 사람들이 하도 호떡이 맛있다고 모여들어갖고 줄을 서서 그 호떡집에 불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호떡집이 불난다는 말이 있어요. 엄청 뜨겁네요, 지금.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야죠. 꿀이 없어. 별로야. 꿀 없는 쪽을 먹었나봐요. 왜 이 호떡집에 지금 불이 안 났는지 알 것 같아요. 꿀이 없어. 아, 칼국수도 좀 땡기긴 하는데 배가 불러서 칼국수를 숭덩숭덩 써주게 돼요. 아마 이 집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남자 두 분이서 호떡을 굽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은 꿀이 없어. 꿀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 집 가셔야 되고, 나는 꿀 없으면 싫다 그러면 그 집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호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남자 둘이 잘 장사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주황거리인가 봐요. 간판이 다 주황색입니다. 시장 전체가 커다란 H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다리꼴이죠. 사다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찾아가는 곳이 있으면 무슨 색이다 색깔만 아시면 금방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초록거리에 있다 아니면 빨간거리에 있다 그것만 아시면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꿀이 빠졌어. 아, 그거 꿀이 다 밑으로 빠져버렸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실수입니다. 꿀도 많이 들었는데 꿀이 밑으로 다 빠져버렸어. 그거 어떻게 먹지? 시장을 최선을 다해서 후다닥 둘러봤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갖고 한번 둘러보는데 보통 1시간 이상은 좋게 걸립니다. 아침 몇 군데 들려갖고 간단하게 좀 먹어봤죠. 광명시장 여기 주차장이 예전에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열악합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여기 주차장을 근사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임시 주차장은 조금 좁은 편입니다. 네, 교통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은 바로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될 것 같고 또 근처에 또 다른 일반 주차장도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차를 갖고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사설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큰 시장이 있어서 재래시장이죠. 거기서 와서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이것저것 먹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후다닥 돌고 나왔습니다.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 어쨌든 여기 광명시장 방문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꿀이 남아있어갖고 못 버려요. 여기까지.